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지는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개 특강 제3탄이에요. 인수정리와 식세우기입니다. 다항식의 식세우는 요 개념도 상당히 중간고사에 출제가 잘 되고 핵심적인 개념이야. 학년이 높아져도 꼭 알아야 되는, 돼야 되는 내용이므로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공개 특강 제3탄 하러 갑시다. 자, 인수정리와 식세우기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다항식에 대해서만, 원식에 대해서만, 다항식에 대해서만 여러분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인수정리 똑바로 배웠다면 3을 넣는데 0이 나왔단 요 소리는 뭔 소린가요, 선생님? 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3을 넣는데 0 나왔어요. 따라서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그렇지, 3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게 이거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에요 라고 해석하셔도 좋죠. 그러니까 얘를 아, x-3은 반드시 뭐하고 있다? 들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다. 하지만 뒤에 뭔가 더 있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더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 야, 그러면 요렇게까지 나오면 뭘까? 아, 2는 0이고 3은 0이래. 요걸 또 동시에 만족하니까, 요걸 또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두셔도 돼요? 아, 선생님, 얘는 f x는요 반드시 누굴 들고 있을까? 2를 넣어도 0, 3을 넣어도 0이니까 2를 넣어도 0, 3을 넣어도 0. 그러면 x-2, 그 다음 누구? x-3 이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또 누구도 들고 있어? 누구도 들고 있을 수는 있는 거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아시겠죠? 요건 나도 잘 모르겠어. 너까지는 만족하는 건 아니까 분명히 2와 3은 동시에 들고 있을 거야. 여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알겠죠? 요런 스타일. 그런데 이제 조금 발전하는 거지, 너로. 얘는 원래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을 넘겨. 그럼 FA-1은 누가 될 거야? 0.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또 여기도 FB-1은 또 누가 되는 거야? 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봐봐. 요식에다가 X에다 A를 대입하면 0이고 요식에다가 X에다 B를 대입하면 또 누가 될 거야?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은 이건 이렇게 말한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뭐? F 요 자리에다가 A를 넣으면 0 나오고 B를 넣으면 0 나오니까 결국 이러한 식은 누구를 들고 있다는 소리일까? 그렇지. X-A를 들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0 나온 거야. 그리고 또한 동시에 누구? X-B도 들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심지어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살짝 넘기셔서 FX를 뭐라고? 이렇게. 아, X-A, X-B 뭔가 더 있고 1까지 넘어오셔서 마이너스 1까지 넘어오셔서 뒤에 플러스 1이라고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서 배운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가시는 건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는 여러분 여기는 생략.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머리로 가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항식에 대해서 이러한 스타일이 딱 나오잖아. 아, 선생님 그럼 A를 넣었을 때도 1이고 B를 넣었을 때도 1인데요. 그러면 바로 1로. 그럼 fx는 x-a를 들고 있고 x-b도 들고 있어. 근데 뒤에 더하기 누군가 1, 2 올 수도 있다는 소리지. 아시겠습니까? x-a, x-b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하기 1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야. 더하기 1. 아, 그런 규칙을 좀 바라보자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거 보여요? f를 2차라고 할까? 아니다, 그냥 쓰자. f를 2차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죠. 요 정도면 바로 가보자. 선생님, 아, FA는 아, 너래. 이게 1, 1이면 FX는 분명히 X-A와 X-B를 들고 있으며 뒤에 1이라고 썼을 텐데 선생님, 얘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혹은 원초적으로, 모르면 원초적으로 가야 돼. 뭐 A를 넘겨봐. 그럼 요 뜻이 될 거고. 또 동시에 누가? FB-B는 몇? 0이 될 거야. 그럼 이건 뭔 소리일까? 아, 너를. 그러면 X였다면 여기랑 얘랑 똑같네요. 자리가 똑같네요. 그럼 이게 만약에 F 누구였다면? X였다면 여기도 X가 될 거고 그가 대입됐을 때 A가 대입됐을 때 0이 나왔으니까 이 식은 분명히 누굴 들고 있어? X-A로 들고 있지. 또한 B를 대입해도 0 나오니까 같은 놈이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B를 넣어도 0 나오니까 X-B를 또 들고 있고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지. 따라서 최종 결론 fx는 뭐가 될 거야? fx는
x-a, x-b, 그리고 여기에 뭔가 더 있고 더하기 x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이걸 딱 보자마자 선생님 a를 넣으면 a, b를 넣으면 b, x를 넣으면 끝에 x가 생길 거야 이렇게. 그런과 동시에 a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니까 x-a를 갖고 x-b를 갖고 뒤에 더하기 똑같은 거 있으니까 x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요 과정은 또 못약 생략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올 수 있어야 함.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또 살펴봅시다. 예제 예제 1번 첫 번째 예제 1번은 뭐라고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가 이러고 주어진 거지. 내가 지금부터 fx는 3차야. 3차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야 라고 줬어. 최고차항의 계수 1이야. 그리고 나의 심심에서 뭐라고 줄까? 나의 심심에서 F1은 1이고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이야 이러고 줬어. 자 이랬을 때 FX를 뭐 찾아달래 이런 뜻이라. 아 FX를 찾아달래 이런 뜻으로. 자 그럼 이거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선생님 FX가 따라라라라따 이렇게 생겼으니까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근데 그럼 우리 fx는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그럼 x였다면 뒤에 누가 와야 될까? 똑같은 놈이니까 그렇지 뒤에 누가 달려야 돼? x가 달려야 되겠죠. 근데 1을 넣었을 때도 그러한 일. 그럼 x-1을 인수로 2를 넣었을 때도 그러한 일. 그럼 x-1을 인수로 그리고 3을 넣었을 때도 그러한 일. x-3을 인수로 가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x를 만들어야 규칙이 성립하는 거지. 되셨습니까? 규칙이 그래야지만 성립하는 거지. 아 끝났지. 원래는 여러분 여기에 최고차항의 계수를 달아주셔야 돼요. 왜? 뭔가 있을 수 있잖아 더.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문제에서 2번 문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또한 3차였기 때문에 뒤에 뭔가 더 필요가 없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fx를 그냥 뭐라고 쓰시면 돼요? a에다가 1 넣은 값 x-1, x-2, x-3 그리고 더하기 x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전개할 필요 없나요? 아마 여기서 문항이 끝나지 않을 거야. 뭐 f4를 구해라 아니면 f6을 구해라 이런 문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fx에다가 대입을 하는 입장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예를 내가 뭐라고 써주냐면 이렇게 써볼까? 야, x제곱 플러스 x-3은 0. 얘 이번엔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오, 두근을 알파베타. 그리고서 f알파는 뭐라 그랬냐면 f알파는 f베타는 1이에요. 이렇게 줬어. 그랬을 때 2차 식의 fx를 구해라. 최고차항의 계수는 최고차 계수는 1인 2차식 fx를 찾아라. 2차식 fx. 자 가보자. 여러분 딱 보자마자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니까 선생님 이거죠. f알파는 몇이고 f알파는 1이라 그랬고 f베타도 1이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아 f알파는 1 f베타도 1 그러면 여러분 fx는 1차라 그랬으니까 너무 쉽지 않니? fx에 뭐라고 식을 세우면 돼 그럼? 하이 알파일 때도 1, 베타일 때도 1. 그럼 누구를 인수로 들고 있고? x-알파 인수로 들고 있고 x-베타 인수로 들고 있고 뒤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2차라 그랬어. 2차라 그랬고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라 했으니까 그냥 1만 더 곱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뒤에 누구? 그렇지. 뒤에도 여전히 알파나 베타를 넣었을 때 1이 나왔으니까 그냥 뒤에 1 딱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너를 풀어갈 때 잘 들어. 여기서도 한 텀 스피드 전개하면 되나요? 전개하면 f x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더하기 알파 베타일 테니까 요걸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요걸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 속에서 다시 이것도 인수정리거든.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너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야?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두근이 알파베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x-알파, x-베타라는 놈은 이걸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너는 대놓고 누구였다는 뜻이야? 그치,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너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3을 갖다 쓰셔야 되는 거죠. 이건 보자마자 그냥 갖다 때려박았어야 돼. 그리고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fx는 뭐라고 쓰시면 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2라고 갖다 쓰시면 되죠. 아시겠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자, 그럼 3번 내용도 확인합시다. 3번도 중요해요. 자, 또 이런 스타일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요, 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줬어. 이게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잘 나오거든. 그때 문제에서 야, 이렇게 줬네. 이번엔 f 알파는 누구예요? 베타예요. f 베타는 누구예요? 알파예요. 이렇게 준 거지. 이랬을 때 f1은 1인 2차식을 구해라. f는 몇 차라고? 2차. f는 2차. f1 2차. 아유, 어디 갔을까? f 2차. 구하자.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야, 알파였을 때 뭐 1, 베타였을 때 1 이런 식이면 좋아. 또는 알파였을 때 알파로 나오면 좋지. 혹은 2알파라고 나와볼래? 베타 대신에 2베타요.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여러분은 fx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어요. 왜? 알파 넣었을 때, 베타 넣었을 때 2알파, 2베타의 규칙이 있으니까 x-알파 인수로 갖고 x-베타 인수로 갖고 2차라 그랬으니까 몰라.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뭔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작성해야 돼? 2알파, 2베타 x 넣으면 2x 이렇게. 즉, 알파였다면 뒤에 나오는 식이 알파에 관한 식이어야 돼. 그래야 규칙을 바라볼 수 있거든. 베타라면 뒤에를 베타라는 식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규칙을 바라볼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있지. 왜? 알파였을 때 나오는 값이 알파에 관한 식이 아니라 숫자도 아니고 뭐에 관한 식이었어? 베타에 관한 식이었어. 그러면 요 베타에 관한 식을 이제 뭐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은? 아, 얘를 알파로 바꿔야 돼, 알파로. 알파에 관한 식으로, 알파로 바꿀 생각. 그럼 알파로 바꿔야 돼? 그럼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필요하거든. 야, 이 신난다. 여기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 하나 나오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알파는 누가 될 거야? 다시 베타는 누가 될 거야? 1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지. 아, 끝났네. 선생님, 그러면 F 알파는 베타인데 그 베타 대신에 누굴 대입하면? 1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되네요. 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F 베타가 알파였거든. F 베타가 알파였다면 여기도 1 마이너스 베타라고 구조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FX는요? 규칙이 보이니까 알파 넣었을 때 베타 넣었을 때 규칙이 똑같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넣었을 때 나타나는 그 뒤의 결과가 1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도 1 마이너스 알파일 때 알파, 베타일 때 베타. 근데 x면 x 이렇게 쓰겠지. 그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최고차항의 계수도 안 쓴다. 최고차항의 계수 써야죠. 모르니까. 근데 f1은 1이랬으니까 여기다가 누굴 대입하시면 돼요? 이제 x에다 1을 대입하면 좋지. 근데 잠깐만. 여기 가기 전에 요거 먼저 하자. 요것도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 그치? 선생님, x-알파, x-베타는 누구지? 너희의 두 근이 이거였으니까 분명히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두 근이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 누굴 대입하셨어야 돼요? 바로 그냥. 그렇지. 최고차항의 계수가 있고 요 초록색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1-x라 쓰셨어요. 그러면 끝났어. f1은 누구니까? 1이라 그랬으니까 1을 대입하셔.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a, 1 대입하면 아우 0이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a네요. 그래서 a는 바로 몇이에요? 1이 나오겠네요. 1 대입하면 1 나오라고 했어. 결과적으로 fx는 다 찾았지 이제. a가 1이었습니다. 아, 정리만 들어가시면 돼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내가 찾는 최종적인 fx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다항식을 세워가는 거, 특히 방정식과 결합해서 근과계수의 관계로는 기출문제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공부를 함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여기 복습하시고 또 시중참고서 가셔서 연습을 또 하시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특강 3탄 인수정리와 이제 식세우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중간고사 때도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